아들아. 네. 이거 안 된다. 알겠습니다. 알았지? 네. 절대 이거 하지 마. 아우, 예뻐. 최고네. 6월 27일 화요일. 시간은 비밀. 세계 여행 유튜버 YCC 인사드립니다. 몇 시냐고요? 9시 반. 출근. 미쳤냐고요? 어, 미쳤어요. 나 점점 미쳐가고 있어. 어떻게? 미친 거죠. 완전히. 요즘은 뭐 그냥 택시 열심히 안 하고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조만간 사단이 날 듯. 아, 열심히 할게요. 아, 너무 좀 혼내주신 거 좋은데 좀 부족해요. 더 많이 혼내주셔야 돼요. 좀 때려주세요. 엄청 뭐 비 오는 날, 어제처럼 어제 그젠가 비 오는 날 먼지라도 맞아야지.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지금. 자, 오늘도 하루 시작합니다. 출발하자고요. 콜 대기를 시작합니다. 빨리 시작해. 나 늦었어. 어떡해. 오늘 25개도 못 찍으면 완전 나가리. 개나가리. 최저 기본 25개. 알지? 30개가 원래 기본이야. 25개 좀 낮춘 거야. 밥값 하려면 35개 찍어야 돼. 밥값 한 지에 벌써 원 고3년이다. 아이고. 미치겠다. 어우. 요즘 교대소 사장님이 시트까지 막 올려놓네? 시트. 높게 앉아서 운전하시네. 자. 어우, 시트가 뒤로 눕혀져 있지? 오케이. 이 정도면 뭐, 대충 세팅된 것 같고. 사이드 미러 오케이. 갑시다. 룸 미러 오케이. 아, 콜 되기 시작했는데, 콜을 안 줘. 초저녁부터 콜 타 정상인데, 이건 뭐, 10시가 다 되어가는데, 이제 할증 시간 시작이네? 이러고 콜 누르는 것 같잖아. 아, 콜을 안 주는 거야. 씨. 너. 어? 괘씸하다. 어? 좀 굶어봐라. 뭐 이런 거지. 뭐 어쩔 수 있어. 굶어야지 뭐. 손가락 빨다가. 어? 안녕? 야, 저 콜부터?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와, 웬일이야? 저 콜부터 안녕? 석촌역 방면으로. 야, 너무 이거는 진짜. 야, 너무 좋은데? 응? 안녕감이 이제 할증 시작이잖아. 그럼 이제 빈차로 복귀해야겠지? 복귀 뭐 그거, 아, 15분이면 하죠. 사당까지. 근데, 이야, 거기서 따당 치면 딱 저 콜부터. 이게 내가 오늘, 야, 너 늦게 왔네? 빨리 해서 25개 찍어? 이런 분위기거든, 지금. 응? 얼마나 좋아. 그 어떤 분이, 어떤 구독자분님이 댓글 달아주셨던데, 어? 일찍 나온다고 매출 높은 거 아니라고. 뭐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죠. 근데 오늘 어떻게 될지 갑자기 급 궁금해지네요. 갑시다. 안녕하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8,700원. 야,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네. 여기서부터가. 아, 복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갈리겠구만, 매출이. 아, 안양역 지나왔구요. 맹왕역, 금포역. 여기서 어디로 간다? 인덕원역 쪽으로 해서 복귀해야지. 안내 시작. 누나, 인덕원 왔어. 콜 줘. 왜 콜 안 줘?
카카오가 또 버렸다 버렸어. 아이 YCC 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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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림받았어 또. 야 안양에서 여기까지 인도원 안양역에서 인도원까지 오는데 코를 안 주네. 그럼 미디어권 저기 횡단보도 옆에 서울택시 대기줄이 한번 쓱 써볼까? 잠깐 분위기 살짝 보고 저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튀고. 이 시간에는 줄을 못 쓰는 건가? 아무도 안 서 있네? 그냥 갈까? 모르겠네? 아니, 뭐, 이 시간에는 줄 쓰면 안 되는 건가? 어? 아직 자정 전에는? 나 몰라. 알려줘. 아니, 안양 가는데 왜 나를 불러? 아, 이거 앞으로 왔잖아. 저 사람이. 아니 나이도 있는데 왜 그걸 모를까? 마셔야지 왜 자꾸 여기 세워줘. 가겠습니다 사장님. 아니 나까도 저 네 갈게요. 아유 쫓겨났다 가야지. 나 무서워. 갈래. 아 가자 사당. 어 콜 들어왔다. 과천 지나가려고 하는데 과천에서 콜 들어왔던 어디 가는 것 같더라? 목적지가 구단지 종합상가가 어디야? 야, 구단지 종합상가 뭐 어디 구단지 목적지다. 아까 뭐 어디였더라? 별내동? 별내는 아니겠지 설마? 아 이따 보자고. 그러냐. 여보세요? 아, 저 삼삼출 같아 있어가지고. 네, 뭐라고요? 삼삼출 앞에 있거든요. 깜빡이 틀고 앞에 있다고요? 네, 삼삼출 앞에. 제가 지금 건너자. 아, 그쪽에 계신 거예요? 아, 네. 이쪽 방향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쪽 방향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돌아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돌아가면 되죠? 이쪽 방향 가는 거라고? 어디 가는 거지? 못 봤는데, 제대로. 한번 봅시다. 어디 가는 거길래. 유턴 아니야. 오른쪽에 있대. 어? 근데 저 왼쪽으로 가야 된대. 뭐, 어딜 가길래 왼쪽으로 가. 어? 서울 가는 거 아니야? 서울 가는 것만 부를 수 있는데 왜,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어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야 되지? 근데 여기서 어떻게 좌회전 어떻게 하려고 또 왼쪽으로. 네, 안녕하세요. 아, 광명시. 네. 저 혹시 그 네. 유료도로로 검색해서 봐주실 수 있나요? 유료도로요? 네. 빠른 길로요? 네, 빠른 길로. 유료도로라도 상관없거든요. 교통 변화를 감지 중입니다. 경로를 재검색합니다. 아이고. 이건 아니지.
최소 시간으로 확인할게요. 네, 좌회전하라고 하네요. 사당까지 가서 사당에서 관악 그 유료도로 타고 가네요. 아... 이렇게 갈까요? 네네. 이게 최소 시간이라고 나오거든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운행 완료. 늦게 나왔으니까 망해도 할 말 없고 오롯이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내가 불구할 필요도 없고. 근데 콜이 안 울려. 야, 광명에서도 콜 줘야 될 거 아니야. 아이씨, 광명역으로 가야겠다, 그럼. 시간이 딱 광명역 가기 딱 좋은 시간인데. 11시 넘었잖아. 광명역 가야지. 애매한 시간. 대중교통 타고 광명역에서 연기하기가 애매한 시간에는 뭐다? 택시를 탄다. 그럼 뭐다? 맞아. 여기, 아 근데 여기 광명역 멀잖아. 그래서 광명역을 왜 가? 독산동 가지. 6분이면 가는데 독산동. 응? 미쳤나 봐. 광명역을 여기서 가. 독산동 갑시다. 가자. 아이고, 아이고, 광명시 시청로. 야, 광명에서 광명이야? 어, 그래, 상관없어. 아, 뭐가 되든 상관없어. 빨리 코를 계속 연결해서 타는 게 중요해, 지금, 이 시간대는. 내가 방금 지금 중거리 두 코 탔더니 살짝 맛이 갔나 봐. 광명에서 광명 줬다고, 이야! 이러고 있어. 아니, 광명에서 광명이 어때서? 어? 송파에서 송파 안 타니? 강남에서 강남 안 타? 광명에서 광명이 어때서? 어, 당연히 좋지, 타야지. 사람이지. 어? 광명도 서울에, 그러니까 사업구역으로 따지면 어? 서울의 한 구처럼 똑같이 마찬가지고 광명 안에서 광명 타는 게 뭐 송파에서 송파 타는 거랑 뭐가 달라? 똑같이.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빨라 타야지.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사람이 이게 중타 두 번 타니까 미친다니까 이렇게. 맛이 가가지고 어? 핑크리네 이러고 있어. 배불러가지고 싸게 타야죠. 네,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도 독산동까지 안 가고 바로 콜 받은 게 어디야. 동네에서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하지만 그냥 가, 가던 길로 가. 어? 뭘 또 삥삥 돌리려고 또 이 사람이. 응? 돌리지 마. 어우, 저 끝에 끝인가 보네. 네, 네, 안녕하세요. 12,300원. 어, 어디 광명시청. 여기 광명시청 안내 종료. 야, 잠깐만. 철산동 쪽이 좀 번화가인데 철산역으로 해서 아 또 옆으로 가야 되는구나. 또 절로 넘어가려면 가디 구조로 넘어갑시다. 띵동. 아이고, 어, 광명 뺑뺑이네 이제. 자, 어디로 갑니까? 우회전? 우회전인 것 같은데. 잠시 후 광명 사거리 서울 천안. 어, 뭐야? 운전. 택시는 해야 돼요. 열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아, 택시도해. 수고하세요. 야, 택시도해. 열이 없어요.
아니 보통은 그냥 막 통과시키길래 나는 가라오는 줄 알았지. 저 막 그냥 패스할 의도는 없었어요. 근데 첫 번째 분이 아 지나가서 지나가서 하길래 하라님인 줄 알았지. 택시니까 보통 안 하거든. 아 근데 두 번째 분은 잡네요. 깜짝 놀랐네요. 갑자기 쓰라고 하길래. 이것도 다 그 경찰관님들 다 마음이니까 뭐 그냥 뭐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검사하면 검사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내가 뭐 술 안 마시니까. 나 술 안 마시거든 사실. 술 안 마셔. 응? 담배만 피워 담배만. 담배는 안 잡더라고. 술 마신 것만 잡지. 그래서 나는 뭐 아무 상관 없잖아. 불나면 불고 뭐 음주운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평생 35밖에 안 되지만 뭐 음주운전을 뭐 해봤어야 알지. 뭐 술을 안 마시는데 나는 맨날 술자리 가서 나는 콜라만 마시는데. 나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젊었을 때 나 31살인데 어? 항상 뭐 차 끌고 나가면 애들 맨날 어? 술 마시면 출취한 애들 맨날 집에 데려다주고 셔틀 했어 셔틀. 근데 김기사야 김기사 친구들이 그때 김기사라고 불렀어. 야 김기사 야 집에 데려다줘. 야 걱정하지 마 술 마셔 편하게 마셔. 내가 이따 데려다줄게. 데려다주고 애들 좋아하지. 뭐 이놈은 나와서 뭐 어? 술값 뿜빠이 내도 뭐 항상 뿜빠이에.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야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사장님. 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얼마나 걸려요?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거의 다 왔어요. 그 대로변에 나와 계세요? 아니면 그 골목 안쪽에 계세요? 골목 쪽에 있죠. 골목에 있어요? 예. 아, 예. 그... 아, 내 밑으로 오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지도 보시면 저 어디 있는지 나올 텐데. 여기 지금, 그, 지금 어디 앞에 있냐면, 그 미소라고 있어, 미소. 미소? 예. 미소라고 아... 수치 미소, 거기 앞에 있어요. 예, 그 찍어놓으신 위치로 바로 갈게요. 네, 건너길에. 예. 아, 그래서 친구들이 날 좋아했단 말이야. 아, 그래서 씨. 어? 저놈은 나와서 술값도 뿜빠이 사네. 어? 근데 술도 안 마셔. 콜라만 주구장창 마시다가 결국에는 집에 막 데려다 주기도 하고. 응? 얼마나 좋아. 땡큐지. 아 내가 술만 마실 줄 알았으면 인생이 바뀌었어. 인생이 180도 완전 다르게. 이분인가? 아저씨 타세요. 이거 마, 택시 부르셨죠? 네. 네 타세요. 도서포거에 이 설정은 추천 경로 옵션으로 안내합니다. 아이고 그 차 문 찍었어요. 조심하세요. 그 문 그 모르죠 대사님. 아니 거기 트럭 옆에 있는데 그 문 활짝 열시면 찍죠. 출발할게요. 가서 향기가 좋네요. 향기 좋죠? 어, 죽이는데요 향기가. 제가 또 사장님 매시려고 또 향기 세팅 죽이게 해놨습니다. 아, 제가 그러십니까 사장님? 네네. 아유 나 그래도 양아치가 아니에요. 아까 차가 아까 지나갔어 택시가. 네네. 아 타고 싶은데 사장님 온다고 하는데 이거 타고 가자니 양아치고. 네. 그래갖고 희한하게 들어갔어요. 사장님 의리 있네. 양아치잖아요. 그럼요. 그 사람들은 그 형님들은 와가지고 오는데 씨발 좀 빨리 타려고 그런 양아치 개 양아치잖아요. 아이고 나 씨발 그런 건 나 못하겠다고 내가 속였어. 그래 오늘 속여서 못해. 아, 남자는 그 의리 아닙니까? 예? 그러죠. 아유. 저 사장님 네. 저 의리 빼면 시체입니다. 멋진 분이시네. 여기 오른쪽 말씀하시는 건가? 아 이건가요?
아, 여기네, 여기. 여기요? 예. 다 얼마예요? 아, 8,900원이요. 오케이. 어, 잠깐만. 이거 1,000원 떨어졌어요, 거기. 야, 다른 사람 얘기 안 해주는데. 떨어졌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아우, 이제 나 화장실 가야 되는데. 엄마, 엄마. 어디다 써놨니? 어디? 아, 0135. 아니네? 어, 안녕하세요. 아, 하나. 아까 어디로? 아, 저 끝에서 왔지. 어, 어쨌든 무슨 말 하다 말았지? 아, 아까 손님 타기 전에 친구들은 나를 좋아했다. 왜 똑같이 돈 내고 술은 안 먹고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랬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되게 안 좋아하는 부분도 많았다. 왜 같이 술을 안 먹으니까 굉장히 답답해야지. 술 먹을 줄 알면 얼마나 좋아, 어? 아, 시기. 맨날 술 안 먹어. 그래서 친구들이 술 마신 자리는 사실 술자리에 잘 부르지 않는 친구가 나였다. 같이 모임에는 항상 이렇게 같이 모이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그냥 왜 한 둘이 뭐 술 마시고 싶을 때 있잖아. 그럴 때는 나를 안 불렀지. 난 술 안 먹거든. 술 안 먹는 놈이랑 불러가지고 둘이서 술 마실 순 없잖아. 야, 넌 콜라 마셔, 난 술 마실 테니까. 이거 무슨 재미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나는 손해를 많이 봤다. 왜? 술 안 마셔서. 왜? 그렇잖아. 남자 사회생활, 대한민국 남자 사회생활 하려면 술 마실 줄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엄청 소외받지, 살면서. 그런 거,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아쉬웠지, 나도. 어떻게, 뭐, 내가 몸이 거부를 하는데. 나도 뭐, 노력을 엄청 많이 해봤지. 어? 학교 딱 들어가서부터 엄청 선배들이 매기기 시작해서 막, 군대 가서도 엄청 그 고참들이 매기려고 노력하고. 아니, 또 안 되는 거 어떻게. 포기했지, 나도 포기하고. 내 주변 사람들, 뭐, 나 술 먹이려고 했던 사람들 다 포기하고. 아, 쟤는 진짜 안 되겠다. 쟤는 너무 위험하다, 쟤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이렇게 좀, 어? 재미없게 살았지. 어? 술 마실 줄 알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현실이지. 어쩔 수 없어. 아, 근데 콜이 안 울리네? 넘어가자. 가디로. 가디! 가디 가자.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자회전 오기죠. 어, 시흥 가라고? 그래.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그래.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유, 천만의 말씀. 네, 됐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걸었다, 걸었다.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시흥동에서 독산로. 안녕하세요. 예, 잘 갈게요. 예, 예, 잘 가세요. 독산동 가시는 거 맞으세요? 네? 독산로 40길. 예. 자, 잘 가주세요. 네. 한 5년 해주셨어요? 저요? 카드요. 아니요, 선생님. 저 이제 두 달 됐어요. 그래요? 네. 초보요, 초보. 대단하시네. 아, 근데, 한 4, 5년 한 애들 같다. 그래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나도 아들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돈도 좋지만. 네. 택시 내지 마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진짜로. 물론, 현실이니까 하는 거야. 네. 욕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당신이 열심히 잘하는 건 나도 알아. 네. 진짜 다른 거 찾아봐. 예, 알겠습니다. 이걸 하면 안 된다. 아들아. 네. 이거 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알았지? 네. 본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 야, 야, 물이 잠겼다. 그거 이렇게 당겨서 열어보세요. 아, 그래? 당겨서? 네. 아니요, 아이고. 그거 손잡이 한번 다시 한번 당겨보세요. 아, 당겼네. 당겨서 잠시만요. 미안하다. 네, 한번 열어보세요. 아, 열리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절대 이거 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절대 이거 하지 마. 예, 알겠습니다. 빨리 다른 거 찾아. 네. 빨리. 네. 재밌으신 분이시네. 아, 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 당연히 날 젊게 봤고 당연히 젊게 보죠. 네, 나는 31살이니까 어? 젊잖아. 얼마나 젊어. 아들이잖아, 아들. 아, 아들. 아들 맞지. 응? 얼마나 젊어요, 31살. 응? 택시 하지 말고 좋은 일을 찾아봐라. 어휴, 좋은 말씀이시지. 얼마나 얘기했다고 생각해주고 또 해주는 말이야. 아까 어디 가는 콜이었지? 어디? 아, 몰라. 하나 비즈 메트로? 이거 뭐야? 아, 몰라. 뭐, 아무튼 동네 콜 같아. 갑시다. 그 다음 콜, 그. 아, 이거 뭐, 산동네 콜이네?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라고 그래? 응? 뭐, 얼마나 올라가야 돼? 주차회전? 아니, 또 내리막길이야? 어, 그러면 작은 언덕을 하나 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야? 어, 240m? 어, 뭐, 길이 끝도 없어. 어이구, 어이구. 야, 큰 차 모는 사장님들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와, 이건 뭐, 어떻게 다녀, 큰 차면. 어, 성남 그 좁은 골목길들하고, 여기, 어, 신림동, 여기 막, 서원동, 좁은 골목들, 종로의 좁은 골목들, 어떻게 다녀? 아, 신기하네. 아이, 이거 K5 소나타 나니까 다니지. 어? K5도 이거 사이드미러 나 여러 번 접었는데 지금까지 여러 번 접고 통과한 적이 많은데 와 다른 분들 어떻게 다니지?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9로 3등이요? 네 맞아요.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야, 앞에 세 대가 다 빈차네. 응? 못 잡혀. 무슨 동향인가, 구로동?
뭐야? 내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 거야? 이쪽, 이쪽 방향이겠지? 아, 그 뒤로 가자, 일단. 사빈창 아저씨들, 사장님들. 어이, 왼쪽에 카카오도 민차야. 시간이 12시 40분. 12시 40분인데, 이제 10개 찍었다. 산악금은 부담 없이 찍는 걸로. 오늘도 산악금 채우고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결근인데, 아, 안 돼, 안 돼. 결근하면 안 돼. 만근해야 돼. 이번 달 근무일자가 25일이던가? 현충일 날 하루 쉬고, 25일 맞네. 어, 25일 풀근무! 어, 안 그러면, 월급에서 또 깎여, 만근수당 빠지고, 막, 어, 깎인단 말이야. 아시죠? 그 법인 택시 하신 그 개인 택시 형님들? 뭐야, 가산동에서 독산 3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철산동?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철산동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양천, 안양천 따라서 있는 길인데, 아, 저로 가면 구력을 지나서 구디로. 아, 아까 구디에 구디 빠져나오는데, 와, 빈택시 왜 이렇게 많아? 뭐 거기 항상 뭐 많긴 하지만 또 한번 가보자. 구디 도전! 도전! 왜지? 뭐 잘못 먹었니 너? 여봐 여봐, 또 광명 준다. 개봉 이동해서 광명. 참. 어디로 가? 이거 가는 거야? 3.1km인데? 아, 가만있어 봐. 카카오는 나를 계속 광명으로 보내네. 광명 가서 뭘 하나 주겠다는 얘긴데? 어? 그지? 너 지금 그런 꿍꿍이지, 지금? 어. 야, YCC, 너 광명 가. 광명 가 있어. 광명 가면 하나 던져줄게. 괜찮은 거. 어? 너 지금 그러려고 지금 계속 광명으로 보내는 거지? 어디 뭐 저기 뭐 어디? 뭐 평택 이런 거 보내주려고? 어? 춘천. 야, 광명에서 춘천 이런 거 보내주면 괜찮은데? 어? 야, 춘천 이런 거 보내줘봐, 광명에서. 아니면 저기 뭐, 어? 안성, 평택, 어? 그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저기 뭐, 제천, 어? 청주, 어, 괜찮다. 그런 거 한번 보내줘봐. 한번 싹 쐈다가 한번 싹 오게. 거기서 한번 따당 주고. 야, 큰 그림인데, 이거. 완전 땡큐인데, 그러면? 그래, 나 오늘 기름 진짜 4분 1도 안 썼어. 원래 항상 거의 예전에는 진짜 절반, 무조건 절반 조금 넘게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절반 잘 못 써. 요즘에는. 어, 맨날 늦게 나가서. 야, 나 요즘 기름 작게 냈잖아. 형, 회사에서 얼마나 좋아해. 아, 저 친구는 요즘 맨날 늦게 나가서, 어? 기름 예전처럼 많이 안 사네? 이러면서. 예전에 막, 어? 400km 가까이 타더니 막 350km 막 이렇게 타더니, 응? 기름 맨날 막 35L 막 이렇게 넣고 막, 어? 그러더니 요즘에는 30L를 안 넣어. 얼마나 좋아.
회사에서 좋아하지.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아무 말도 안 해. 나 요즘 상무님 얼굴 뵌 지도 좀 됐어. 볼 일 없어. 늦게 출근해서. 아, 갑시다. 우리 상무님 좋아요. 우리 상무님 진짜 신사야, 신사. 와. 네, 매너 쩔으시고. 난 진짜 회사 다니면서 또 만족하면서 다녀요. 회사 분들이, 관리직에 계신 분들이 다 좋으셔가지고, 우리 사장님들도 다 그냥 괜찮으신 것 같고, 특별히 뭐, 좀 이상하네. 이렇게 아직 이런 분 없어요. 뭐 많이 마주치진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무리 없이 다니고 있어요, 회사. 갑시다. 그 다방 안에 1km도 안 남았네 이제. 맞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명 7동이요? 네. 네,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광명 7동에서 광명 5동. 안녕하세요. 네, 가세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광명 사거리역으로 가서 철산역으로. 이것도 한 2시 돼야 산악금 벌겠는데. 불 올렸어. 오류동? 빨간불인데 좌회전해도 된대. 비보호라고. 이거 말이야 막걸리야. 이렇게 무슨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있더라. 운전면허 어떻게 땄는지 몰라. 빨간불이 비보호 좌회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요. 아 진짜. 신호위반. 100% 신호위반입니다. 빼도 못하고 사고 나면 8대 중과실 크게 걸려요. 신호위반에 사고 거기다 인사사고. 미치는 거야. 그 형사처벌이야. 장난하십니까? 다른 분들은 다 까던데 뭐 이런 말 하고 있어. 사람이 진짜 까고 안 까고는 택시기사가 결정한 문제지 손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야. 어? 까다 걸리면 책임질 거야? 택시기사가 까다 걸리면 택시기사가 책임지는 거지 당연히. 자기가 까다가 자기가 걸렸는데. 근데 손님이 까라고 해서 깠다가 걸리면 사고 나면 책임질 거냐고. 어? 몇 천만 원 손에 책임질 거냐고. 아니잖아. 폴 떨어졌네. 시흥 은계동? 시흥 은계동이 금천구 시흥 은계동인가? 아니면 시흥시 시흥 은계동인가? 나 몰라. 은계동이요? 저분인가? 아, 이거 딱 센터에 찍혔어. 이거 어쩌라고 이 중앙선에 뭐 서 있다는 거야? 저 술 취하신 분 같은데, 저거 왼쪽에. 술 완전 많이 취했는데? 근데 꼴난데? 어? 전화 받으려고 한다. 저분 같은데? 전화기 들고.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콜라 전화 안 받고. 와 완전 취했는데. 어쩌라고. 아 음악회에서 앞으로 왔더니만 또 옆으로 오네. 또 이 차는 또 아저씨
음악 너무 커요. 녹음 되잖아. 안 되거든? 창문 닫아, 씨. 아저씨, 저 아저씨 왜 전화 안 받아? 벽 짓고 서 있어, 지금. 흔들흔들. 청년인데? 전화 안 받아? 그래. 다른 차 타고 가. 전화 연결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래, 형이 못 데려다 주겠다, 야. 너는, 그래, 다음에 이용하는 걸로. 연락도 줘. 탑승하는 손님만 신고해주세요. 손님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연락 두절이야. 전화 안 받잖아. 도착해서 전화 안 받잖아. 게임 오버지 뭐. 콜 떨어졌네. 콜 떨어졌는데 괜찮아. 오, 신촌역 2호선. 야, 좋은데? 아파트 안쪽에 들어갔네. 여기 지난번에 왔던 데잖아. 이 아파트 거긴데? 이거 불은 위치도 똑같잖아. 그럼 그때 그분인가? 네, 여보세요? 가끔 잘못 찍히더라고요. 네네. 여기. 여기 바로 코앞이네요. 네. 금방 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촌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화장실 갔다가. 뭐야? 우편 교수 생로. 자동 결제 코를 11,100원.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응암동 가는 걸? 응암동. 안내를 중단.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응암동 여사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기 부산동 시립병원 한번 봐주세요. 부산동? 시립병원. 시립병원이요? 네. 아, 동네콜 탔고요. 역촌동이네. 구산역 근처.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시작하세요. 종로 3가서 차라리 강남 쪽으로 가는 콜 자꾸 슬슬 복귀하는 게 낫지. 여기서 뭐해? 야, 저녁에 은평교석에도 소소하게 콜 계속 들어왔는데. 이번엔 다 올 때마다 쌀까, 은평구가. 내가 은평구에서 파워가 떨어졌어,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아. 아, 지금 시간 3시 42분. 3시 42분. 매출? 19개. 카카오티. 뭐야? 야, 강남구 도산대로?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좋은데, 이거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천호동 콜 잡았어. 천호동 콜. 야, 좋다. 어서오세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힘들었네, 오늘. 왜 힘든지 모르겠는데 힘들었어. 아, 기운도 안 나고. 몰라. 4시 57분, 22개. 결국에는 25개 못 채우고, 기분도 못했어요. 어떻게 내가 늦게 나왔는데 어쩔 수 없지. 180km도 안 탔고, 야, 200km도 안 탔네, 진짜. 대박이다, 오늘. 시간은 7시간 반. 제일 적게 근무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몇 번 탔지? 131, 18회 탔고, 엉망입니다, 엉망.
오늘은 몇 명? 비교병 없어요. 근데 오늘 힘이 안 나는데 당연히 없지. 이렇게 마분해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맨날 늦장 부리고 안 나오고 늦게 나오고 안 나오는 거 아니고 늦게 나오고 힘들어.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최대한 빨리 나오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아 진짜 4시간 반 지각은 내가 생각해도 너무했어. 한두 시간도 아니고. 다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